자, 이번에는 무한의탑 60층 한번 가볼게요. 자, 60층 보자마자 예전 생각나네요. 구무탑 160층이랑 동일하네. 자, 린연이 그리고 카일, 테오, 카르마까지. 야, 얘네들은 또 크리스를 이용해서 또 운빨로 깨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를 먼저 예, 앞쪽에 두고요. 레이디를 뺀 다음에 그리고 단테를 보증으로 일단 보내서 이렇게 하면은 운을 한 번 더 시험할 수 있죠. 크리스 우리 친구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까지 그리고 친구는 크리스죠. 크리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운으로 좀 운이 좀 좋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자 그리고 반각도 바꿉니다. 반회사로 무효화 제거 빠르게 하면서 제가 워낙 많이 했었죠. 깰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한번 가봅시다. 보상은 상보상 마지막인데 네, 오늘 깨고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일단 카르마가 이제는 네, 공진이네요. 자 무효 제거한 다음에 또 린이 자리 바꾸는 것도 있고 맞죠.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다니트도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운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. 자, 데미지는 나오는데 안 죽네. 속공이 나가면 죽을 수 있는데 안 나가면은 바로 스킬 쓰고 넘어가야겠죠. 어차피 또 태우도 있어가지고 자, 일라 이렇게 넘기고 이거 향수의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 네 그때 그 시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네. 자 흑이 단일 타격 너무 좋구요. 근데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린도 그런데 연희의 또 수면도 네 또 한몫하거든요. 그거까지도 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세방 현재까지는 좀 여유 있는 상황. 자 이렇게 반격 깨알같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이런 것들 무효화 제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일단은 네 지금 쿨인데요. 스킬 캔슬 평털 한번 가능할지 형 오케이 가능하네요. 저 이렇게 하고 스킬을 써볼게요. 오케이 좋습니다. 자 좋아요. 데미지는 충분하고 다행히도 자 이러면 근데 이제 죽을 것 같긴 하거든요. 네 이제 죽을 것 같긴 한데 드리시 그래서 부활이 있는데 우리 드리시가 요거 이거 바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마무리하면 너무 좋고요. 아일린이 오케이 넘어갑니다. 자 저는 트리시 부활까지 좋습니다. 자 마지막 라운드 바로 왔고요. 형님 자 세 방 맞았고 자 얘가 뭐 걸리면 안 되는데 자 다행히 반회사가 맞았고 반회사 안 맞았고 자 또 한 방 때린 다음에 일단 요거 제거해 주시고 상당히 지금은 운이 좋은 편이네요. 예 지금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. 자 우유 한 번만 더 제거하고 바로 가겠습니다. 아우 자 트리시 죽었고 의미 없죠? 예 마지막 라운드까지 너무 운구마 자체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자리 바뀌네. 괜찮아요. 네, 데미지 나올 겁니다. 자 그리고 우리 친구 소환까지 있고 우리 크리스 또 부활까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좀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한데 마무리가 어떨지. 자 단테 아직 안 죽었죠. 스킬 계속 씁니다. 난사 갈기세요. 자 게임 이길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60층 한 방에 깰 수 있습니다. 무빙입니다. 아하 하오. 자하 아직도 네 야하 너무 좋아요. 자 이렇게 해서 자 평타로 마무리하면서 무타 160층 옛날 160층 생각났는데 자 단 한 번에 깹니다. 2라운드 조금 위험할 뻔했는데 우리 트리시의 부활로 뭐 또 위기를 넘겼고 아일린의 약간 서브 딜러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에 이런 것까지 해서 근데 보상이 힐증 자 이렇게 해서 60층까지 네 클리어를 하네요. 네 60층 상당히 어려웠네. 그래도 이거 네 그래요. 안녕 우리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